안녕하세요. 패션 블로거 케인입니다. LF가 추천하는 4가지 여름 데일리 룩을 가져와 봤는데요. 지금 당장 저랑 같이 만나러 가보실까요? 출발! 오 예! 주말 바다에 놀러 갈 때 입으면 좋을 바캉스 룩을 준비해봤습니다. 시원해 보일 수 있도록 오프숄더 블라우스에 데님 스커트를 매치했고요. 밀짚 모자와 밀짚 가방까지 세트로 맞춰봤습니다. 전체적으로 밝은 톤이 유지되게끔 화이트 슈즈도 매치해봤습니다. 당장 막 떠나고 싶지 않나요?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, 손! 야구장 데이트를 할 때 입으면 좋을 그런 스포티 룩도 준비해봤습니다. 뭔가 야구복 느낌이 물씬 나는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반쪽에만 플리츠가 있는 독특한 디테일의 스커트를 매치해봤어요. 발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편한 스니커즈도 매치해주고요. 뜨거운 햇볕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볼캡도 꼭 필수입니다. 지금 당장 야구장으로 갈 준비 되셨나요? 짧아지는 여름 옷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바로 지금 이 코디를 주목해주세요. 요즘 자주 볼 수 있는 요 미드랭스의 플리츠 스커트는 정말 체형 커버에 좋은 아이템이에요. 상의 역시도 이렇게 소매에 프릴이 예쁘게 들어간 제품을 선택해서 팔뚝살까지도 완벽하게 커버를 해줬습니다. 옐로우라든지 프린팅이 크게 들어간 티셔츠를 매치해봤어요. 올해 트렌드인 요런 뮬 스타일의 슈즈는요, 진짜 굽도 너무 높지 않으면서 발이 진짜 편하더라고요. 저의 데일리 슈즈가 되어버렸습니다. 이번에 준비한 룩은요, 여성분뿐 아니라 남성분도 활용하실 수 있는 젠더리스 룩입니다. 오늘 저는 키포인트로 이 트랙 팬츠를 꼽아봤는데요. 이 옆에 라인이 쫙 들어있어가지고 다리 좀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. 키가 작으신 분들도 체형을 보완해서 입을 수 있는 룩이고, 커플룩으로 입어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. 좀 핫한 트렌드를 따라가고자 이렇게 번거지 모자를 한번 써봤습니다. LF가 추천드리는 4가지 여름 데일리로 여러분은 어떤 코디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? 지금 저랑 같이 바로 LF몰로 고고! 고고!